오늘 우리가 로마서 강의 여덟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2장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러운 내용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렇죠? 성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반대로 역리로 살아가고 말이죠. 살인하고 사기도 치기도 하고 온갖 죄악상을 다 그렇게 짓고 나면 2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저 내용 그대로 왔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원래는 더 강력하게,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알렸다가 너무 좀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 혹시 있을까봐 제가 그냥 본문에서 그대로 제목을 따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앞에서 계속 그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했으면, 죄목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라고 부르고 있는 이 내가가 누구인가? You. 이 you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찾아본 29절에서 31절까지 그 불경건한 사람들이 짓는 죄를 총 21개 죄목을 나열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뭐가 더큰 죄고 작은 죄고 이어서 그렇게 나열한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죄들을 하나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열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헬라인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가리켜보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들은 불경건하지.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망할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저 죄인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저런 죄를 서슴없이 짓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아무리 사도 바울이 폭로를 하고 드러내도요, 자기들이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어떤 성실성,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직성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해요.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하거나 하얀 거짓말이라도 걸리면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판단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 사람은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종종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저 사람이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는가, 공예배에 얼마나 잘 나오는가, 때때로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얼마나 성실하게 출석하는가,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헌금은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기준들을 잡아놓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보실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야, 너네들은 내 기준에 판단에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 앞에 나는 어떤가, 나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 죄성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분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판단하는 자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계속 보세요. 하반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서 살펴본 그 많은 이방인들의 죄들,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 아래 있는 그 죄들을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상실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 역시 그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 허물은 못 보는 거죠. 한국에 많은 유행하는, 특히 이제 뭐 정치하는 분들 보면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에게만 늘 관대하게 말씀도, 어떤 신앙생활도 적용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 허물은 못 보는 거죠. 저 사람만 악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자기의 경험 그리고 나의 어떤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의로워. 나는 신실해. 나는 교회의 뭐야? 나는 교회의 뭐 목사야, 장로야, 뭐 권사야. 이러면서 예전에는 이런 게 좀 유행이지 않았어요? 뭐 교회 갈 때 이렇게 거룩하게 성경 말씀도 이렇게 가슴에 푹 품고 조용히 주일도 가고 말이죠. 뛰지도 않고. 옛날 뭐 양반 가문들도 막 그런 게, 저도 민씨 양반 가문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의와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 사고를 대하는 태도도 틀려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전부 다 남의 이야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다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됩니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휴, 그렇게 신호위반을 하니까 교통사고가 나지. 그래요. 뉴스에서 누군가가 밤에, 한국에 요새 묻지마 폭행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미국도 많잖아요. 뉴욕이나 LA에 묻지마 폭행, 인종차별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를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휴, 그렇게 뭐 이렇게 밤에 싸돌아다녀. 집에나 있지. 그리고 누구 보면은 좀 이렇게 주위 좀 살펴보면서 다니지. 그러니까 얻어맞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절대 안 당할 자신 있나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부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결코 당하지 않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달라스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너무 뼈저리게 탁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01년도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한국에서 면허를 딱 따고 나서 2022년 1월까지 사고를 크게 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눈 자주 오잖아요. 그리고 눈 오는, 제가 예전에 이태원 쪽에 뭐 이렇게 일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다 차를 받치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태원에 보광동이라는 데가요,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차 한 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좁아요. 차 한 대 대놓고 한 대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달인들인지 그 주차들을요. 제가 거기다가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다닐 정도로 주차도 잘하고요. 운전도 잘하고요. 얼마나 오르막길인지 눈 와도요. 뭐 기가 막힙니다. 엔진 브레이크로 막 빙빙 하면서 차도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근데요. 작년 1월에 이 달라스 텍사스에 100년에 한 번 올 법한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또 이게 텍사스는 눈이 많이 안 오니까 눈 오면은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들 나는지. 근데 저는 자신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미 눈길에서 운전도 오래 했고, 뭐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뭐 엔진 브레이크 하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윙 하면서 막 브레이크도 자꾸 막 이렇게 갔어요. 차들이 안 다녀요. 무서워서들 안 다녀요. 근데 난 또 교회 가는 길에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0.5마일 정도 되는데 저 앞에서 보이는데 한 파란색 차가 미끄러져가면서 내 쪽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차 피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갔는데 꺾는 순간 이렇게 미끄러져서 보도블럭에 45마일로 그대로 박은 거예요. 제 차가. 그러면서 제 손이 여기 핸들이 꺾이면서 여기가 한 두 달 동안 여기가 부었어요. 이거 시퍼레져가지고 이만큼 부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차는 도망가고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마 신분에 뭐가 문제 있었던 분인지 어쩐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제가요, 제 속으로 회개했어요. 아, 나도 별 어쩔 수가 없구나. 눈길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 경험이, 내 실력이, 나는 이렇게 대단해.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꼭 쳐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오더라고요. 자기 경험으로 그리고 나의 의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판단이 일어나요? 나는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 11조 절대 빠뜨리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하네? 11조도 안 내네? 저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아?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최소한 나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럴 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는 저 김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 아빠가 꼭 들어야 되는데, 혹은 오늘 설교는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안 나왔네, 혹시 이러는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다 뭐예요? 속으로 나는 괜찮다는 거지. 나는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 들 때 있죠? 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실래요? 따라해보세요. 이게 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짓이다.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게 다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나 우리나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우리가 자신을 정죄하는 꼴이 된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자꾸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저 사람 볼 때마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안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리가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속이 시끄러운 거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주님께 맡기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부모나 자식 혹은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할 때 더 엇나가는 거를 얼마나 많이 봐요. 이 가족관계라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 차라리 조금 먼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뚜리 쿠션으로 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할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요.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엇나가서 결국 원수지간이 됩니다. 가족이라고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민사회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원수지간 돼서 아예 안 보는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서로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꾸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속 시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판단하다입니다. 판단하다. 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리노.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 볼 때 디아크리노 봤었죠. 이게 분쟁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인데 이 논쟁을 하게 될 때, 분쟁을 하게 될 때 그 원인이 뭔가요? 뜻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잖아요.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크리노. 1차적인 뜻을 영어로 보면 distinguish입니다. distinguish. 뭔가를 이렇게 구별하다, 나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법적으로 결정하다 라는 뜻도 돼요. 결정하다. 이게 좀 더 확장되다 보니까 벌하다, 복수하다, 정죄하다, 비난하다 라는 뜻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구별된 것이 나눠지고 복수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때 이 크리노가 사용이 되는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이 심판하다라는 것도 역시 크리노입니다. 판사가 정죄를 할 때, 사법을 선언할 때도 크리노인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 심판하시다라는 것도 역시 크리노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즉 judg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형 단어의 명사형 크리마입니다. 헬라어로. 심판,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서 자꾸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뭐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죄의 목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들, 즉 자기들은 마치 의롭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간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만큼 교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적인 경고예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요. 아주 단호한 어투죠. 그렇게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시대 때 이 바리새인, 파리시라고 하는 사람들, 이 파리시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자기네들은 그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현대교회에 오게 되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으세요? 대단한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존경 많이 받을 거예요. 거룩하게 십일조도
열심히 기도도 경건하게 항상 모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나요? 자기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멸시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사람들 다 지나가는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 멸시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죄, 외식하는 모습, 오죽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독사. 이 부정의 대명사 아니에요? 사탄의 대명사잖아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한 말이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저런 심한 욕을 하실까? 반대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이 세리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그저 칭해주셨을 뿐이지 여전히 죗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인 거예요. 이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자꾸 들 때 자꾸 나 자신의 그 죄성을 먼저 보세요. 내 자신의 죄성을 보는 사람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나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은근히 높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정도는 아니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누군가를 말할 때 누군가에게 이게 어떤 권면을 하고 가르쳐 주려고 말할 때 이래요.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다 얘기해요. 제가 그런 분 참 많이 봤어요. 달라스에 있을 때 이게 뭐 좀 한국에서 좀 이렇게 기침 좀 뭐 헛기침 좀 했다는 분들 이제 오셔가지고 방귀 좀 꼈다는 분들 오셔가지고 여러분 꼭 스카이 나오신 분들은 꼭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뚜리 쿠션으로 돌려서 서울대 나왔다 뭐 어디 나왔다 꼭 얘기해요. 그렇죠? 꼭 해요. 꼭 해. 그래서 저는 우리 보상 형제님을 높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데 나오시고 명문 다 나오셨는데 너무 말씀 안 하셨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배웠어도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 안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요. 하늘나라의 그 어떤 상급보다 큰 상급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갖 잘하는 거, 뭐 잘난 거 다 갖고 있어 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군가를 권면하고 싶으실 때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제하셔야 돼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 잘난 거 있죠?
그거, 저도 참 그거 안될 때가 많은데요.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권면하시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다 낮추고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 다 배설물로 여기세요.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배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낮에 본그 배설물 들고 다니면서 봉지로 가지면 이거 혹시 어디에 또쓸데 있으니까 들고 다닌 사람 있어요? 아니 뭐 개똥도 어디다 쓰려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러운 건 바울이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 즉시 버리는 거잖아요.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자제하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낮추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요, 무서운 것은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목장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목장이 있더라고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라틴어잖아요. Before God 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보고 계시며 계수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거룩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가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나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던 때를 망각해서 그래요. 나도 그랬다는 거 망각해서 그래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면서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그나마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행위가 결국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업신 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지, 여기 그 누가 우리의 의지로 생각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죄를 보시면서도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거를 잃어버릴 때, 내 예전의 그 죄성을 자꾸 잃어버릴 때,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죄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심판을 하신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모르지. 아, 저기 우리 병은이 셋째, 11개월 된 애는 아직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말안 듣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 아래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25장 가보세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거룩하심을 보고도 그 명령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전염병, 연병이라 그러거든요.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죄 때문에. 그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했어요?
말씀에 찔림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요. 왜 갖다 두겠어요? 그걸로 사역하시라고. 이것이 기쁘다고. 하나님의 일하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신실한 주의 제자가 이 사람이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갖다 놓고 또 어떤 신실한 사람들이 막 집도 팔아가지고 갖다 놓고 왜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동을 주시니까 막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막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럴 때 꼭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역사했어요? 어라? 저 양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저렇게 큰 돈을 바친단 말이야? 나는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질투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질투로 시기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발적인 의도가 아닌 헌금은, offering은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런 부류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기들도 이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고는 싶은데 나도 내 땅을 팔아서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데 나도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좀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받고 싶은데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전체를 드리기는 아까운 거야 갑자기. 그래서 땅 판 전체 가격에 반만 톡 잘라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왔어요. 베드로가 그걸 딱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땅을 팔아서 반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값을 내려놓고 이게 땅값 전체입니다라고 거짓말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먼저 죽고 삽비라 와서 나중에 또 거기도 죽어가지고 실려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님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죽어나갈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출애굽 시대 때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사건 그리고 초대 사도들이 사역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셨을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어떤 경고성인 example을 주시기 위해 그러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이 출애굽 시대 때 보세요. 이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향유에 불 잘못 올렸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즉각 삼켜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성을 바로 잡으셨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이 정도까지 즉각적인 심판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성을 이런 본보기를 삼아서라도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즉각적인 하나님 심판 임한다면 저 역시 저부터가 여기 못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이런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꼴이 된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남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고집 보세요. 고집이 얼마나 똥고집이에요. 그놈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까지 사라진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내 고집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녹아지고 작아질 때 가능한 게 회개예요. 회개를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내 고집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작아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심판도 없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아,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고집 센 분들 있죠? 대답을 요번엔 안 하시네. 제가 뭐라고 할까 봐. 있죠. 여러분들이 세실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5절에서 이 고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무감각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집이 뜻이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터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자꾸 우리한테 터치하시잖아요. 죄를 짓게 됐을 때. 뭔가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자꾸 이렇게 터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집이 센 사람은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해야 될 타이밍에 회개를 할 수가 없죠. 말씀을 통해 죄가 깨우쳐지고 분명히 돌이켜야 될 타이밍인데 마음이 무감각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한지요. 고집이 센 거예요. 목사님이 혹은 영적인 교회의 리더가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해도 자기 고집이 우선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새 번역으로 우리 말로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우리 식을 살려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물론 그렇게 거룩하게 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를 권면해야죠.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같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게 된다면 꼭 해야 된다면 반드시 더 기도해 보고요. 더 조심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나는 의로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돼 있어서 상처를 받는다면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렇죠? 자꾸 믿음으로 권면하다가 안 되면, 아, 그럼 너 알아서 해. 너 지옥에 나가버려라. 혹시 이런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한 가족이 왔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으로 자꾸 뭔가를 권면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다. 여러분, 목사도 저주할 권한이 있을까요? 우리 다 똑같아요. 다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정말 정말 그 영혼을 위해 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때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룸을 자꾸 확보하셔야 돼요. 내가. 무감각해진 우리의 자꾸 양심이 자꾸 주 안에서 소프트해질 수 있게 자꾸 그 룸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단계가 언제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단계가 내가 완전히 성화됐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성화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영화. 그때는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때 우리가 영화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때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너도 이렇게 기도해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마치 이게 무슨 공식처럼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터치해 주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리미티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사실은 그때가 또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죄와 심판에 대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신 그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우리 정말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시자고요. 자만하셔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너무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지도 마세요. 우리 죄인인 건다 알죠.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 붙잡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될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기 바래요. 내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진노 아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진노 가운데 내버려졌을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의 허물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